이번 시간부터는 10장에 들어가서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접했던 내용이 운동을 기술하는 거죠. 운동을 기술한다라고 함은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 방정식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뉴턴의 방정식이죠. F equal ma 이렇게 해서 이거로부터 많은 걸 이제 해결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은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칼라로 알고 있죠. 그죠? 스칼라 m이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로 단순히 숫자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해지는 힘하고 이 가속도하고는 이건 같은 방향이다 항상. 그죠? 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힘이 가해져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운동량도 이제 벡터인데, 이것이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량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매스가 스칼라니까 운동량 벡터 하고 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 아닐 수가 없죠. 마치 힘 벡터와 가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듯이 선운동에서 이런 선운동량 벡터와 속도 벡터는 같은 방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시적인 이 운동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선운동의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회전운동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회전운동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각속도 벡터가 있었죠. 그죠? 각속도 벡터가 있었고 이 각속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제 물체가 회전을 해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은 회전축이 있을 거예요. 그죠? 회전하는 축이 있을 거예요. 이 회전축의 방향으로 각속도 벡터를 정의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이 반대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걸 택할 거냐?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선택했죠. 우리 인류가 그거만큼은 또다 서로 동의를 해서 이 오른손으로 회전하는 물체를 감싸쥐었을 때그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각속도 벡터의 방향으로 잡자.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속도 벡터를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에서의 이런 선운동량이 있듯이 이거와 대응하는 이제 선운동량, 이런 선운동량에 대응하는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회전운동에서의 운동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했듯이 가운동량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고 그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 벡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이런 1차원적인 이런 직선운동의 경우와 이 회전운동의 경우에 그 표현 방법의 유사성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와 어떤 유사한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회전운동을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선운동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운동량과 속도는 항상 같은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이 가운동량 벡터와 오메가 벡터는 그러면 항상 같은 방향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관측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니다.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선운동에서 이 선운동량 벡터와 속도 벡터가 평행한 것처럼 이 가운동량 벡터와 각속도 벡터가 항상 평행한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m이 스칼라기 때문에 이 p와 v가 평행했듯이 이제 i가 스칼라면은 l과 오메가가 평행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평행하지 않은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는 i는 스칼라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동시에 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i가 스칼라로만 표현돼서는 안 되고, 이거를 텐서로 표현해야겠다 하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이 관성 모멘트도 텐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텐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이런 운동이 발견됨으로써 거시적으로 가운동량 벡터와 우리가 정의한 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제 평행하게 정의한 이 각속도 벡터 를 정의했을 때, 두 벡터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이 경우에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제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까지는 뭐 저기 그럴 수 있고, 이제 4학년에 가서 고체 물리학을 들으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의 경우는 거시적인 운동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 거시적으로 봐도 가운동량과 각속도 벡터가 평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이 됐는데, 이 선운동의 경우에는 거시적인 경우에서는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저기 m이 항상 스칼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시적인 운동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결국 고체 물리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고체 물리라 하면 물질이 어떤 격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자의 어떤 격자점에 이제 그 물질의 그 원자 같은 것들이 그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뭐 이온 결합을 하는 경우는 전하를 주고받아서 이온 상태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서 이제 그런 그 공간에 이 이제 전기장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고, 공유 결합을 할 경우에는 전자를 공유하죠. 그럴 경우에도 그 사이 공간에 전자들이 존재하니까 또 공간에 전기장이 또 특이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공간에 전기가 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전자가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전자가 흘러갈 때그 공간의 그 전자기장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그 전자가 받는 힘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방향으로 갈 때는 힘을 갖다가 F만큼 받았는데 뭐 이걸 뒤쪽으로 갈 때는 그것이 이제 F가 아니라 F 프라임인 거죠. 다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요 매스도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고 요 이퀘이션에서 매스가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고 매스가 텐서로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이 미시적인 이 이제 원자의 세계에서 격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원자가 격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자가 통과해서 지나갈 때 방향에 따라서 마치 매스가 달라지는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effective mass tensor라 그래요. 그래서 effective mass라 하면 유효질량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고유질량은 있잖아요. 전자 하나의 질량은 우리가 9.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주 알았는데 이제 고체 내에서 전자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할 때그 전자가 그 전자의 그 고유 질량보다 더 무겁게 이 느껴지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 더 가볍게 느껴지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 고체 내에서의 그 전자의 그 운동을 기술할 때그 매스가 텐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현대에 와서 발견된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발견하기가 쉬웠죠. 이전에 거시적인 상황에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이렇게 이 아이가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텐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가 아니라 텐서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고체 물리학의 경우는 현대에 와서 이제 발달한 학문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전기적인 성질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전자의 그 방향에 따르는 이동 특성을 기술할 때 결국은 요 매스가 이제 스칼라 일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는 스칼라가 아니라 텐서로 표현돼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4학년에 고체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2학년 학생은 뭐 2년 뒤에 나올 테니까 미리 얘기해 두면은 항상 스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스가 항상 스칼라가 아니라 그 어떤 운동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매스도 텐사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의 경우는 이제 이전부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거는 일반적으로 텐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실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려져서 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와 같은 텐서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 텍스트북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텐서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스칼라도 일종의 텐서예요. 다 텐서라고 이제 불러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스칼라도 텐서라 그러고 벡터도 텐서라 그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또 텐서라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텐서는 텐서인데 랭크가 제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량 이런 거는 랭크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랭크가 뭐죠? 뭐 어떤 등급, 뭐 계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0인 거예요. 랭크가 0인 텐서가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벡터는 랭크가 1인 텐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V 벡터 하면은 이제 방향마다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VX에 뭐 I 이런 식으로.
VY의 J 더하기 VZ의 K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이제 인덱스가 붙잖아요. 근데 인덱스 하나만 되면 이용하면은 벡터의 표현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요 이제 요 밑에 붙는 양의 밑에 붙는 인덱스가 하나도 없으면 요 M 같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건 랭크 제로가 되는 거고 인덱스 하나만 가지고도 벡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벡터는 랭크 1 텐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랭크 2 텐서인데 랭크 2 텐서부터가 사실은 텐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텐서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랭크 2부터예요. 랭크 2, 랭크 3, 랭크 4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책에는 랭크 4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양들이 도대체 무슨 양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라스틱 콘스턴트라든지 뭐 이런 게 랭크 4 텐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요거 엡시론 IJK 얘기했었죠. 이것도 텐서예요. 랭크 3 텐서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니까는 이제 랭크 1이잖아요. 그죠? 랭크 1. 오메가도 벡터니까 랭크 1이에요. 그런데 요 i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랭크가 2가 돼야 돼요. 랭크 2 텐서가 돼야 돼요, 이게. 랭크 2인 텐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랭크 2인 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랭크 1인 텐서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인덱스가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랭크 2 텐서는 인덱스가 두 개가 있어야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벡터와 연관시켜서 벡터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세 개니까 그렇게 해서 랭크 2일 경우에 세개 바이 세 개에서 아홉 개의 원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뭐 스트레인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라스틱 콘스턴트 우리 저기 후크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이제 F equal KX 할때그 K 있죠. 그 K가 1차원의 경우는 단순히 스칼라로 표현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3차원 어떤 입체에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거는 랭크 4 텐서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은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철이다 그러면은 뭐 철의 그 격자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디 센터드 큐빅 뭐 이렇게 해서 철의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격자 구조상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의 이 탄성 계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인덱스가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방향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 일라스틱 콘스턴트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그런 그 고체의 일라스틱 콘스턴트를 생각할 때 단순히 후크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1차원적인 일라스틱 콘스턴트가 아니고 네 개의 인덱스가 필요한 폴스 랭크 텐서가 돼야지만이 완벽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텐서는 앞에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 변환도 이 텐서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좌표계 변환과 관련되는 텐서는 카테시안 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와 관련되는 텐서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 뭐 어떤 고체 물질의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텐서는 스트레스 텐서 그렇게 해서 텐서인데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 텐서냐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런 텐서의 목적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카테시언 텐서 하면은 좌표계 변환인데 특히 카테시언 하면은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직교 좌표계의 변환을 나타내는 그런 텐서의 경우에 우리는 카테시언 텐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좌표계의 변화는 앞에 3장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앞에 이 3장은 그 물리수학 기초에서 커버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다시 가서 뭐 둘러보고 이제 오는 시간은 이제 쓰지 않고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있다고 보고서 이제 여기 내용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를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하나의 벡터를 이제 다른 좌표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YZ 코오디닛이 있는데 이 코오디닛을 돌려요. 돌려서 새로운 좌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498쪽에 그 그림 2.1이 있죠.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498쪽에 그림 2.1이 있어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R 벡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R 벡터가 있으면은 이 R 벡터는 요 좌표로 XYZ 좌표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요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XYZ 좌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렸어요. 이거를 회전했어요. 회전해서 그 틀은 유지한 채, 이 직교라는 틀은 유지한 채 XYZ를 갖다 회전을 시켰어요. 회전을 시키면은 거기 그림에 있듯이 뭐 이제 X축이 이제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X 프라임 축이 되고 Y축도 뭐 이렇게 이동을 해서 Y 프라임 축이 되고 Z축 또뭐 이동을 해서 Z 프라임 축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R 벡터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R 벡터가 XYZ 직교 좌표 축에서는 그 좌표가 XYZ로 표현이 됐지만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새로운 좌표로 표현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XYZ라는 좌표가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원래 고정돼 있던 좌표계에서는 XYZ라는 걸 알았는데 회전을 했을 때 얻어지는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과 요 XYZ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때 관계가 있죠, 당연히. 원래 있는 데서부터 회전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요 X프라임, Y프라임, Z프라임은 원래 좌표 XYZ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계를 이제 표현해 보면은 이 X프라임은 XYZ 좌표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Y 프라임 좌표도 XYZ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Z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는 그 벡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또 단위 벡터도 달라지죠. XYZ일 때는 예를 들어 X일 때는 단위 벡터 I가 요렇게 작용했죠. 그죠? 그렇지만 X프라임이 되면은 단위 벡터가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갖다 I프라임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벡터는 그대로 있었는데 좌표를 돌림으로 인해서 R 벡터가 이제 R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표현 방법을 써서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회전시키기 전에는 이제 그 위치 벡터가 R 벡터였는데 회전시켜서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그 벡터를 갖다 우리는 R 프라임 벡터라고 하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 XYZ와 X', Y', Z', 이렇게 어떤 연관이 있듯이 이 R벡터와 R'벡터도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관을 찾아보자는 거죠. 연관을 찾아보고 그 찾은 결과가 바로 이제 카테이션 텐서다 하는 거죠. 카테이션 텐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쓰는 것도 뭐 방법은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대신에 이거를 좀 어떤 시스터매틱하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지죠. 이렇게 해서 요 L1, M1, N1 이런 거 갖다가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숫자의 군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우리는 메이트릭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3장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제 횡을 갖다가 로우라 그러죠. 다음에 이 종을 갖다가 컬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첫 번째 행에는 여기 첫 번째 X'과 XYZ 사이의 관계를 주는 L1, M1, N1이 쓰여지고 두 번째 로우에는 Y'과 XYZ의 관계를 주는 L2, M2, N2가 쓰여지고 세 번째 로우에는 Z'과 XYZ의 관계를 주는 L3, M3, N3가 쓰여진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YZ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써주고 하면은 그 결과는 X', Y', Z'의 컬럼 벡터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연산할 때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먼저 나온 것에 로우와 뒤에 나온 것에 컬럼을 이렇게 곱해주죠. 그죠? 그래서 L1X, L1X. 그다음에 M1Y, M1Y, N1Z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첫 번째로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요렇게 표현하다 보니까는 두 개의 숫자들의 집단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쭉 위아래로 쓰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종으로 쓰거나 뭐 횡으로 쓰거나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이 되면은 이건 벡터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i, j, k인데 i 성분을 제일 위에 써주고 j 성분을 갖다가 두 번째 써주고 k 성분을 제일 밑에 써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로테이션 한 엑시스에서의 그 단위 벡터의 성분 중에 이제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이제 쭉 차례대로 써주면 돼요. 그렇게 되고 요 앞에 거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요거 갖다가 우리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좌표축을 로테이션해서 해서 원래 벡터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벡터와 원래 벡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걸 갖다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표현하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바로 카테이션 텐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매트릭스라고만 썼어요. 그리고 이게 로테이션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렇게만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도 불리면서 또한 카테이션 텐서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 이것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다 이름을 붙여요. A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A.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이제 R 벡터였어요 원래.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새롭게 다시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R 프라임 벡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R 벡터는 R 프라임 벡터가 되는 그런 관계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A의 T 함은 T는
뭐냐면 이게 트랜스포즈라는 거예요. T라고 하면 이건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 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는 이 로우와 컬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A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 A라 그러면은 AT는 어떻게 될까요? AT라는 매트릭스는 로우와 컬럼을 바꿔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로우와 컬럼을 바꿔봐야 그대로죠. 그죠? L1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로우에 두 번째 컬럼이었는데 로우와 컬럼을 바꿔주니까 두 번째 로우에 첫 번째 컬럼이 되죠. 그러니까 M1이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로 L2는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와 컬럼을 바꿔주면은 여기는 L3가 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컬럼으로 돼 있다가 이게 로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컬럼으로 돼 있다가 이게 로우가 되면 되죠. M2, N3. 그다음에 N1, N2, N3. 이렇게 되면은 A의 트랜스포즈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L 컬럼, M 컬럼, N 컬럼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이렇게 L 로우, M 로우, N 로우를 이렇게 고쳤으면은 그것이 이제 A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양변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A 트랜스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의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한 거니까 여기도 또한 A 트랜스포즈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 A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A에 R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직교좌표 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요 매트릭스는 로테이션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또한 올소고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교좌표 축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올소고날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근데 줄여서 그냥 올소고날 매트릭스다. 왜냐하면 이제 좌표 축이 직교좌표 축이냐 아니냐를 표현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세 개의 방향이 다 서로 수직하냐 아니냐를 이제 하는 그런 걸 결정할 때. 세 개의 방향이 서로 수직하면은 그건 이제 올소고날 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XYZ가 다 서로 수직한 직교좌표 축이니까는 이제 올소고날한 상황을 표현해서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소고날의 경우에는 이 A에 트랜스포즈 한 거나 A에 인버스 한건 뭐냐 하면은 이제 역 매트릭스 가 되는 거예요. 인버스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의 역을 한 거나 바꿔서 A의 역을 한거 곱하기 A 한 거는 무조건 유닛 매트릭스가 돼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숫자 스칼라 1이 아니라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유닛 매트릭스로서 3x3의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다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선을 갖다 우리는 이제 다이어고날이라 그러죠. 요 다이어고날 방향으로만 이제 1이 쭉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인 걸 갖다 유닛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게 유닛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올소고날 시스템을 표현하는 올소고날 시스템에서의 로테이션을 표현해주는 올소고날 매트릭스라면은 요 인버스가 바로 트랜스포즈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버스는 바로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니까 요 인버스 대신에 트랜스포즈를 집어넣어주면은 그럼 이제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한 거나 또는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한 거나 다 합해서 유닛 매트릭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A 여기는 AT의 A니까 AT의 A니까는 그 유닛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유닛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양의 변화를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닛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양에다 1을 곱해주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 뒤에 벡터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1에다가 뭐 곱해봐야 그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벡터에다가 유닛 매트릭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벡터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게 유닛 매트릭스가 되니까는
따라서 결과는 R이 된다. 해서 우리가 AR이 R'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T 즉 트랜스포즈 한거 이거에다가 R' 한거 equal R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